네, 안녕하세요. 사학체권에서 76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책은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우선 9장부터 11장까지 소개해드릴 건데, 이 책이 참고로 보시자면 한 13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9장부터 11장까지만 오늘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녹화 마치고 바로 독서 모임 가는데 거기서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저는 2부에 참여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9장부터 13장까지 하는데 저는 12, 13장은 못 읽어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아, 지난주 일요일에 진짜 한 100페이지 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몇 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네, 저도 그걸 잘 몰라갖고 좀 읽었던 게 아무튼 이따가는 모임에서는 써먹을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아무쪼록 그럼 우선 9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9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암수, 암놈 순놈이죠? 암수 간의 전쟁입니다. 유전자의 50%를 공유하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해의 대립이 있는데 하물며 혈연 관계간이 배우자, 즉 짝 사이의 다툼은 얼마나 격렬하겠어요? 이들 간 공통 관심사라고는 같은 자식에 대해 똑같이 50%의 유전자를 투자한다는 것뿐입니다. 이상적으로 개체가 바라는 것은 가능한 많은 이성과 교미하고 자식 양육은 상대에게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 종에서 이와 같은 습성은 주로 수컷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동물이 수컷이라고 불리고 어떤 동물이 암컷이라고 불리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인 채 이들 단어의 실제 의미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컷의 본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암컷을 정의하는 성질은 무엇일까요? 동식물을 통틀어 수컷을 수컷, 암컷을 암컷이라고 명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수컷의 생식세포, 즉 배우자 게멧, 은 암컷에 비해 매우 작고 그 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난자가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크기밖에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난자는 정자보다 훨씬 큽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성간 차이는 모두 이 기본적 차이 하나에서 파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정자는 아주 작으므로 수컷은 매일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수컷이 잠재적으로 여러 마리의 암컷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의 새끼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컷의 암컷 착취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암수, 즉 아들, 딸을 각각 얼마나 많이 낳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전략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유전자의 생존을 최대화하려는 부모에게 최적의 가족수는 얼마인가라는 문제를 논했던 것처럼 우리는 최적의 성비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습니다. Fisher에 의하면 정상 조건에서의 최적 성비는 50대 50이 된다고 해요. 아비가 근면하고 충실하게 자식을 돌보는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식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이고 다른 암컷과 더 많은 자식을 만들게 하는 진화적 압력이 수컷에게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이 말은 몸이죠. 내가 수컷이라면 나의 경쟁자인 다른 대립 유전자가 유도한 것보다 조금만 더 빨리 짝을 버리고 다른 암컷을 쫓아가라 라고 말하는 유전자가 유전자 풀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화적 압력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적용하는가는 종에 따라 크게 달라요. 이 다음으로 소 주제로 좀 버려진 암컷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하는데 트리버스는 짝에게 버려진 암컷이 그 후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고찰했습니다. 어미로서 최선책은 다른 수컷을 속여서 그에게 자기 자식을 친자라고 여기도록 하여 입양시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식은 어미의 유전자를 반계승하고 있으나 소가 넘어간 개부의 유전자는 일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선택은 이처럼 쉽게 속는 수컷에게 매우 불리해요. 버림받은 수컷이 새로운 버림받은 암컷이 새로운 수컷을 속여 의붓 자식을 입양케 할 수 없다면 그 암컷은 어떻게 할까요? 유산은 짝이 될 수컷과 그 암컷 쌍방에게 이룰 것이에요. 버려진 암컷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동은 끝까지 참고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암수 어느 쪽이든 먼저 상대를 버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Chivers의 표현에 따르면 남겨진 배우자는 가혹한 구속을 당해요. 암수 어느 쪽이든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상황에 이르면 상대를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식은 이제 충분히 컸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든 혼자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자식을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버리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 될 거야. 만일 내가 지금 버린다면 내 파트너는 자기 유전자에게 최선인 방법을 쓰겠지? 단순히 짝보다 나중에 자식을 버리도록 하는 유전자가 선택상 유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자식을 버리도록 하는 유전자가 선택상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 이 논의의 요점입니다. 짝이 암컷을 착취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암컷이 선수 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컷에게는 강력한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미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암컷은 판매자의 시장에서 수요의 대상입니다. 이는 암컷이 크고 영양소가 풍부한 난자라는 지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미에 성공한 수컷은 자식을 위한 귀중한 영양 공급원을 얻어요. 교미 전에 암컷이라면 잠재적으로 유리한 흥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미가 끝나면 흥정은 끝나요. 유리한 흥정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해요.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오랫동안 접촉을 거부하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암컷이 최종적으로 교미에 동의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수컷은 성실한 남편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암컷의 전략과 수컷의 전략 각각의 경우에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란 말은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가리켜요. 여기서 암컷의 두 전략은 조심형과 경솔형으로 수컷의 두 전략은 성실형과 바람둥이형이라 부르기로 해요. 조심형 암컷은 수컷이 수주간에 걸친 길고 힘든 고해를 거치지 않으면 수컷과 교미하지 않습니다. 경솔형의 암컷은 누구와도 즉시 교미해요. 성실형의 수컷은 장기간 구애를 지속할 인력이 있고 교미 후에도 암컷 곁에 머물러 양육을 돕습니다. 바람둥이형 수컷은 암컷이 즉시 교미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른 암컷을 찾아갈 뿐더러 교미가 끝나면 암컷 곁에 머물러 좋은 아비 역할을 하지 않고 새로운 암컷을 찾아 사라집니다. 우선 조신형 암컷과 성실형 수컷으로만 구성된 개체군을 생각해봐요. 이 개체군은 이상적인 일부일처제 사회가 됩니다. 이제 이 개체군에 경솔형의 암컷이 하나 끼어들었다고 해봐요. 이 암컷의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긴 구애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경솔형 암컷이 대성공하여 개체군 내에서 많아지면 수컷 측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성실형 수컷의 동무대였으나 여기에 바람둥이형 수컷이 등장하면 이 수컷은 성실한 경쟁자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람둥이형 수컷이 크게 성공해 개체군 내의 수컷 대다수가 되면 경솔형 암컷은 극단적인 공격에 처할 것이에요. 여기서는 조신형 암컷이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조신형 유전자는 다시 집단 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신형 암컷이 수를 늘려 개체군 내의 대다수가 되면 지금까지 느긋하게 경솔형 암컷을 상대했던 바람둥이형 수컷은 공격에 처합니다. 따라서 성실형 수컷의 유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야기는 한 사이클을 다 돈 셈이죠. 이 시스템은 어떤 안정 상태로 수렴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암컷의 6분의 5가 조신형, 수컷의 8분의 5, 0.625죠? 가 성실형으로 된 개체군이 진화적으로 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처음에 우리가 가정한 임의적인 수치에 따라 얻어진 것일 뿐이지만 다른 임의 가정하에서도 안정상태에서의 각 유형의 비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 형의 암컷과 두 가지 형의 수컷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개의 수컷이 8분의 5 시간을 성실형, 나머지 시간을 바람둥이 형으로 지내고 개개의 암컷도 6분의 5 시간을 조신형, 나머지 6분의 1 시간을 경솔형으로 지낸다면 Evolutionally Stable Strategy,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은 똑같이 달성될 수 있어요. 우리는 조신형 암컷과 성실형 수컷이 대부분인 개체군이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암컷이 가정의 행복 전략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둥지 짓기도 돕지 않은 수컷과의 교미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1처제의 조류에서는 둥지가 완성될 때까지 교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컷은 수정하는 순간 자신의 값싼 정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이미 자식에게 합니다. 암컷이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전략, 즉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방책을 이용하는 종에서는 암컷이 자기 자식의 아비에게 원조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에 좋은 유전자를 얻는 데에 전략을 쏟아요. 여기서도 암컷의 무기는 교미를 쉽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암컷들은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수컷이 최고인가 하는 점에서 대부분의 암컷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극소수의 운 좋은 수컷이 대부분의 교미에 관여할 것이에요. 네, 이제 9장이 끝나고 다음 10장인데요. 10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집단 형성이 주는 이익입니다. 이기적 존재인 개체가 무리를 지어 생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나열하는 잡동상이 목록같이 되어버립니다. 집단 생활의 이점으로 가장 많이 제한되는 것은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기적 무리 모델 자체에 개체 간의 협력 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타주의가 없으면 개체는 다른 모든 개체를 이기적으로 이용할 뿐이에요. 사회적 곤충에 관해서 언급해볼까 하는데요. 꿀벌은 고도의 사회성을 가진 곤충이에요. 이외에도 말벌, 개미, 그리고 흰개미 등이 사회적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곤충이 군락 내에서 대부분은 불임의 일꾼이에요. 불멸의 유전자가 전해지는 계열인 생식계열은 극소수의 번식개체의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정소나 난소에 들어있는 생식세포와 유사해요. 불임인 일꾼들은 우리의 간, 근육, 그리고 신경세포에 해당됩니다. 사회성 곤충의 한 군락은 거대한 가족이며 모든 개체는 한 어미에서 유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꾼은 스스로 번식하는 일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종종 몇 개의 분명한 계급으로 구별됩니다. 번식 능력이 있는 암놈을 여왕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곤충에서 개체들은 낳는 자와 키우는 자의 두 주요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낳기를 담당하는 자는 번식력 있는 암컷과 수컷이고 키우기를 맡는 자는 일꾼이에요. 인간에게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능력과 개체의 식별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혜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리버스는 우리의 심리적 특징, 뭐 질투, 죄책감, 감사하는 마음, 동정 등이 좀 더 사기를 절치거나 사기꾼을 잘 알아차리거나 남이 자기를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좀 더 잘 처신하는 능력에 대한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자, 유전자는 무엇이 그리 특별할까요? 그 해답은 그들이 복제자라는 데에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화학적 기초를 가지고 살고 있든 모든 생명체에 적용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물론 저자는 그 답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기를 해야 한다면 저자는 하나의 근본 원리에 돈을 걸 것이라고 해요. 바로 모든 생명체가 자기 복제를 하는 실체의 생존율 차이에 의해 진화한다는 법칙 말이죠. 우리의 행성 지구에서 자기 복제를 하는 실체로 가장 그 수가 많은 것은 유전자, 즉 DNA 분자입니다. 새로이 등장한 자기 복제자에게도 이름이 필요한데 그 이름으로는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명사가 적당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MIME입니다. 이 단어가 기억, memory 또는 프랑스어 MIME이라는 단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밈의 예는 곡조, 사상, 표어, 의복의 유행, 반지 만드는 법, 아치 건조법 등이 있어요.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퍼져나갈 때 정자나 난자를 운반자로 하여 이 몸에서 저 몸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밈도 밈풀 내에서 퍼져나갈 때에는 넓은 의미로 모방이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내에서 내로 건너다닙니다.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유전자와 밈 두 가지예요. 우리는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기계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기계로서의 우리는 3세대가 경과하면 잊히고 말 것이에요. 네, 3세대, 3generation. 우리가 비록 어두운 쪽을 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식적인 성견지명,
즉 상상력을 통해 장래의 일을 모의 실험하는 능력이 맹목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이기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이 구해줄 것이에요. 순수하고 사욕이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도 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화 첫 번, 76번째 이기적 유전자 9부에서 1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